깜짝이야. 뭐야? 오, 시작하자마자 지금 생각해놨는데 할아버지를 만나면 무조건 죽여야 돼. 왜냐? 세판만 깨면 왕이잖아. 사건이 필요해. 사건이 있으면 좋잖아. 사건이 있으면 좋고 할아버지 만나면 무조건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가지고 가면 할아버지를 이용해서 나침반 효과도 얻을 수 있어요. 왜냐? 다음판에 가서 출구에 할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거든. 나를 죽이려고. 현상 수배범이니까. 할아버지를 죽여서 할아버지를 나침반으로 쓰고 그 사건을 이용해서 나서스를 죽인 다음에 왕까지 가서 왕이 던지는 쫄도 죽이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보석 같은 거 상자 먹고 땅을 파서 용암으로 떨어뜨리면 된다. 그 얘기죠. 오케이. 괜찮아요. 첫 판이라 죽어도 됩니다. 제발. 괜찮아. 하나 피 하나 줘. 아 나이씨. 다시 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아 너무 마음이 급해. 지금 내가 세운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해서. 오케이. 재물이다. 일로 와. 아 쟤를 바쳐야 되는데. 바칠 거 없나 여기? 바칠 게 있으면 좋은데. 아 없네. 저는 어차피 한번 공격하면 죽을 텐데. 출구인 것 같은데? 아닌가? 멘탈 회복 초코님 초코 5개 감사합니다. 아니 그쪽에 화살이 왜 있어? 아이씨. 할게요. 아! 아, 어디야? 아, 여긴가? 나침반 여기구나. 여자 폭탄이 이제 없어. 이제 없다고 폭탄이. 여자는 구했지만 폭탄을 얻지 못했다. 폭탄이 많아야 되는데 그래야 땅을 파는데. 폭탄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죽일 수도 없네. 할아버지를 죽여야 되는데. 폭탄 되게 많아요. 할아버지 아 집중이 떨어진 것 같아. 초집중 초집중. 이런 판은 다시 하는 게 낫죠. 무시해. 씨. 씨. 이씨. 출구다. 오케이.
다시 할게요. 피 한 목숨으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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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봐요. 오케이. 어, 얌시로운 녀석. 불을 구하긴 했는데. 밑에 뭐가 있을까?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나?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돈, 돈이 있구나. 밑에 뭐 아무도 없는 거야? 설마? 아이고! 아이고. 아씨, 폭탄 두 개 썼네, 씨. 아이고! 출구가 아니야! 반대라고! 출구가 반대란 말이지! 그래. 폭탄을 두 개 쓰면 팡! 방 갈 수 있어. 폭탄. 그렇지. 하! 오! 아! 아! 나 어떡해! 아! 이씨! 아! 너무 당황했어. 거기 가만히 있어. 터지니까. 그래. 너무 편법 쓰려고 하지 말자. 너무 편법 쓸라다 더 막 어디야 저 위로 가야 되네. 아 뭐야 그 길 아니야 좀 막 오케이 쭉 지금이니? 아 아니야. 아 왜 매달리니? 자 이쪽 지금이다. 오케이 이건 뭐야 이 녀석. 아! 하! 가져가야 돼. 아 이 녀석. 아! 그 출구다! 여러분들 이 게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딱 한 글자만 생각나요. 한 글자. 지읒자로 시작하는 거.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지읒자고 받침이 있어요. 잼이라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잼은 아니야. 아무튼 그 생각이 나네요. 까지 온 이상 깨긴 깨야 되는데 내 판까지 와서 못 깨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임은 아니야. 멘탈이 중요해. 집중력하고 멘탈. 자 재물을 댈 놈이 없나? 재물을 바치자. 빨리. 석세스. 뭐야 안 줘? 형 몇 마리 돼야 주는 거야 이거? 줘야 되는데. 안돼! 아 저 메두사. 하! 제발! 뭐 나쁘지 않아 로프. 출구 어디야 출구? 그쪽일 텐데? 여기가 아니야? 뭐야? 아 숨어 있었어. 아 나쁜 놈. 저기가 출구네. 아 거기 왜 붙냐고 동팔이 형. 거기 그냥 매트로 내려가셔야지. 그거 왜 붙으세요? 배가 걸리셨어요? 그걸 왜 붙으세요? 그냥 내려간 다음에 RB 누르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왜 배가 이렇게 딱 붙어요? 아 짜증나. 아 동파리 형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 바꾸도록 할게요. 지치신 것 같아요. 다른 캐릭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림 주인공으로 갈게요. 부스로다라고 할게요. 풍스로다. 이놈 진짜 세거든요? 장비가 없어서 그렇지? 내 생각인데 온도 글른 것 같습니다.
저 벌써 멘탈이 많이 소진됐어요. 멘탈이 내가 알고 보니까 하루마다 충전이 되더라고. 이미 다 쓴 것 같아. 어? 뭐야? 왜 죽었어요? 뭐야? 저 악어가 죽인 거야? 밝기로? 뭐야? 어떻게 죽은 거지? 야야야! 조심해. 자, 생명체가 있어야지만 공격하고. 저놈 마검이라서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조심해야 돼. 갑자기 날 공격할 수도 있어. 조심조심. 꼭 필요할 때만 쓰자. 꼭 필요할까 이게? 그냥 버리고 가면 안 될까? 어차피 이제 나서수도 안 나오는데 이거 어디서 필요한가? 항아리 조져야 돼요. 그래서 항아리를 딱. 뭐야, 화살 왜 안 나오지? 아, 저 페이크 아니야 또? 금방 지 녀석 죽어라. 난 간다. 됐어. 좋아요. 이제 날 앞에, 내 앞을 막을 자는 없다.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나의 위험을. 오케이. 어, 무서워. 씨, 어, 저 각도 좀만 틀리면 내가 죽는 건데. 조심해야 돼.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제일 안전한 각도에서 해야 돼. 안전하게 원놈을 죽이고. 어휴, 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But nothing is happening. 일로 가는 거 아니야? 이 황금 도시 어떻게 가지? 죽었다 살아난 템 있어야 된다고? 그게 뭐야? 그런 템은 안 가지고 있는데. 하! 오케이. 좋아. 어, 이거 가지고 보스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보스전 어차피 공격이 안 되겠구나. 쫄병이랑 공격이 되겠네. 공격해, 공격해. 야, 오지 마, 오지 마! 어, 오지 마! 오지 마! 진짜! 아, 깜짝이야. 아, 놀래라, 씨. 왜 나한테 오는 거야, 왜? 그냥 죽이자, 앞에서. 이. 깜짝 놀랬잖아. 미라 같은 것만 죽이면 되겠어요. 쓰지 마, 그냥. 쫄병한테 쓰지 마, 그냥. 미라다! 건방지면서 꺼져! 헤헤! 안방에. 안방, 원큐맨. 폭탄이 필요한데. 낙사 데미지인가? 아니야. 아! 그걸 데미지를 받네. 너무 곤란한데. 어차피 보스는 한 방이니까 어차피 두 목숨이나 천 목숨이나 상관없긴 하는데. 할배! 할배를 공격해야 돼. 할배다. 아,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점프를 뛰는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점프를 뛰면서 저 내려오는 거를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위로 축 하면 이걸 밟고 내려오면서 이놈을 안전하게 위로 올리고 내가 이쪽으로 가서 쏠 생각을 했는데 점프 뛰었는데 점프를 하기 모자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바로 앞에 점프 뛰는 걸로 했는데 낙사를 당해버렸어요. 아, 뭐야! 아, 왜 이러나, 지금! 이거. 근데 마검 자체는 꽤 좋지는 않아. 그냥 나사스 없애는 용도지. 미라한테 폭탄을 안 쓰는 그런 용도? 마검 저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깨는 것도 아니고. 미라는 까시로 죽이면 되니까. 이렇게 까시로 죽고요. 한 대 더 맞으시고. 어, 뭐야. 아니, 엉덩이에. 굳은 살배기셨나? 미라가 왜 이렇게 많아? 이쪽으로 계획해야겠다. 오!
유인해야지 이쪽을 쳐다보지. 오케이. 한 마리 더 있는데 저쪽에. 저 미라는 안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거리가 안 되지. 옛날에 이놈도 되게 무서웠는데. 아, 저 미라 때문에 문제네. 오. 안 되겠다. 일단 유인해야 돼, 이쪽으로. 폭탄 하나조차 아깝기 때문에. 미라, 와, 빨려. 아, 시간 너무 지체되는데? 귀신 나오는데? 출구 저 밑에인가? 저건가? 저건가요? 아닌데? 저거 아니겠지? 수구가 아니구만. 저 뭐야, 초록색깔 떨어지는 거 위험한 건가? 자, 앞으로 많이 간 다음에 저기 올 때 점프를 뛰어야 되는데 저 미라놈이 저 초록색 부식 떠는 거 저 뭐지? 하! 하! 다! 폭탄 이 정도? 하! 죽지 않았지만 괜찮아. 이 정도면 오오오오 하나 둘! 잠깐만요. 잠깐만. 말로 합시다. 허, 하, 으, 하! 자, 가, 가, 그냥 가! 하! 허, 오케이. 아, 씨. 아, 너무 불규칙해. 바운드가. 바운스, 바운스가. 불규칙하다고. 어, 깜짝이야, 씨. 노래 하나 틀어주세요. 이게 진짜 힘이 없어. 아, 내 멘탈. 딱 세 번만 합니다. 집중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다시 갑자기 보스도 못 가고 있어. 세 번만 합니다. 딱 세 번만. 아이씨, 짜증나. 아, 어디야? 아, 뭐 이렇게 미라가 많아. 짜증나게. 미라 죽여 저거. 일로 와. 아, 미라는 이 자식. 두 번 남았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네요. 이 게임은 역시 게임 이름이 스펠런키가 아니고 평생 런키라면서요? 이 게임을 하나 사시면 여러분들 평생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다면서요?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평생 즐길 수 있어요. 굉장히 이득이야. 하나 사시고 여러분 평생 즐길 수 있어요, 이 게임을. 얼마나 이득이에요. 오, 이놈 뭐지? 하! 왜 안 돼? 왜? 저기 아, 되는데. 한 번 남았습니다. 좋아. 불이 놓고 출구다. 오케이. 출구입니다. 정 안 되면 유튜브에 4-4까지 보스까지 간 거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보스 깬 거를 내가 더빙해가지고 편집하면 되니까. 유튜브에서는 아마 유튜브에 사는 풍월량은 이걸 이 게임을 깬 풍월량이 될 거야. 진짜 풍월량은 못 깼겠지만. 깬 것처럼 꾸밀 수 있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오케이, 출구다! 어. 좋아. 왜 그러지?
갑자기 막판 버프? 자, 한 번만 더 깨면 보스예요. 마음을 비우니까 마지막 아니구나. 그렇지, 왜 쉬운가 했어. 이게 나오려고 쉽게 된 거구나. 그래, 집중해. 아까도 깼기 때문에 쉽게 깰 수 있어. 오오, 아! 내 횃불! 내 횃불. 저놈, 눈가리놈. 눈가리놈을 한 번에 뛰어넘으려면 점프로 석세스! 너무 아쉽다. 너무 아쉽다. 딱 한 번만 깨요. 딱 한 번만. 너무 아쉽잖아. 딱 한 번만 깨요. 완벽해 지금. 굉장히 완벽한데 집중력 싸움이에요 이거. 집중력이 부족하다. 잘하고 있는데 이놈 너무 빨간 놈 이놈 너무 세. 이놈 죽여야 돼 이렇게. 이놈은 되게 약하거든요. 빨간 놈은 조심해줘야 됩니다. 여기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씨 이란 녀석. 저쪽에 출구란 얘기는 뭐야 뭐죠? 잠깐만요. 마지막 판이에요. 잠깐만요. 기회를 주세요. 뭐야? 여기가 출구제. 아씨. 희망이 없다. 피가 너무 적어. 여자를 구해야 돼. 하지만 출구를 바로 찾을 수 있을까? 아, 저거. 황금 도시로 가고 싶다. 좋아요 이렇게 가면 되고요. 좋긴 한데 굉장히 위험한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에이, 스페어런 키웠습니다. 더럽게 게임 화나는 게임이었는데요.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네. 오늘자 멘탈을 다 쓴 것 같아요. 이제 롤에서 내가 트롤을 해도 아무렇지 않은 죄책감도 느끼지 않을 그럴 정도의 멘탈이 되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트롤을 하더라도, 롤 방송에서 트롤을 하더라도, 아마 괜찮지 않을까. 482데스, 500데스까지 하자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롤 서버 터졌다고? 아, 지금 랭게임 안 돼요? 랭게임 안 됩니까, 여러분들? 랭게임이 안 되면, 저기. 그렇다고 스펠링 켤 줄 알고 다른 게임 할 거야. 롤이 안 되면 다른 게임 할 거야. 도타 뭐 또 되게 많아. 저기 스팀에 게임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데. 히트맨 막 이런 거 다 있어.